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안에 확진자 1,000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쯤은 남일 같았던 감염병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확산세 자체보다도 불투명한 정보들입니다. 소문은 많은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속 시원하게 해소되는 건 별로 없죠.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런 소문과 추정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800명을 넘었죠. 네. 이게 매일 한 100명 이상씩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정부의 공식 발표와 일선 의사들의 이 심각성 인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의 확산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가 이 감염병 유행 단계 중에 교수님께서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의 확진 현황이 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총 환자 833명. 네. 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전일 대비 23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생각은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의료 검사 체계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의료 검사 체계인데 공공의료 검사 체계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예. 민간의료 검사 체계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검체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취합이 돼서 질병관리본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걸 보려면은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의료기관의 검사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지금 취합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매일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2월 23일 기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민간 의료 검사 체계에서 검사를 한 게 9,420건입니다. 대략 한 5,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검사를 한 거는 대략 한 1,489명을 대상으로 2,000건 정도를 검사를 했고요. 네. 그 중에 8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0.5% 정도 확률이거든요. 예. 근데 그 8명 중에 6명이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기타 지역은 2명입니다. 그럼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0.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검사가 또 검사 전문 기관이라고 부르는 검사만 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2월 23일 날 4,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7,400건 정도를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167명이 진단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167명이면 4% 정도인데 이 167명 중에서 164명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예. 기타 지역에서 나온 거는 3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기타 지역의 지금 현재 환자 발생은 0.07%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과 그 기타 지역의 데이터를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예.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을 놓고 봐서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시작되는 정도.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신천지와 관련된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환자 발생률.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게 맞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간 의료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병원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 아닙니까? 근데 네. 병원에서 확진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뭐 사실상 거의 0.0% 0.0 몇 퍼센트 이런 네.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뭐 이런 확률 역시도 좀 적겠다.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네. 특별히 기피하는 게 너무 과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의 발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대응 체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는 저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했지만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천지로 대변되는 그러한 고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룹에 대한 제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더블링 타임, 환자가 두 배로 늘는데 일주일을 잡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놓치는 환자들이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일주일 뒤는 1,000명이 될 거고요. 2주 뒤는 2,000명이 됩니다. 네. 예, 3주 뒤는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 단계로 올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 기타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아직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을 때 이 활동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좀 맞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계절적인 특성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 환경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 메르스 코로나도 있었고 사스 코로나도 있었죠. 예. 메르스 코로나는 더운 중동 지방에서 나옵니다. 네. 사스 코로나도 2월에 봄에 발생을 해서 가을에 끝났거든요. 그 이유는 기온 자체는 자연적인 기온 자체는 그렇게 올라가겠지만 사람이 사는 환경은 에어컨이나 기타의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기온에 의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여름에 에어컨 틀면 안 된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5천 명 정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통계에서 1일 확진 대기 인원을 보면 며칠 전부터 5천 명을 이미 넘어섰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역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검사해야 될 환자를 어떻게 고르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는데요. 그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좀 심한 사람을 위주로 검사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뭐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던가 하는 네. 식의 뭐 이력을 좀 더 우선시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은 그 이력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2월이라는 시즌은 코로나19가 없었으면은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호발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이 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외의 감염체들, 그러니까 독감이라든가 또는 메타니모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들의 감염이 돼서 지금 열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이 난다고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 노출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가 코로나19의 집착적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이력, 검사 이제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하루에 5천 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이 처음 열었었던 그러니까 2월 7일의 데이터고요. 네. 그 이후에도 2차에 걸쳐서 다시 또 31개 기관이 검사가 가능하게 돼서 지금은 77개 기관 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진단검사의학회에서 그 민간의 검사체계 역량을 다시 재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총 77개 기관 중에서 61개 기관에서 회신을 주셨는데 예. 통상적인 검사를 수행을 하면 1일 12,000건, 6,000명 정도가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저희가 물량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긴급체계로 검사를 하게 되면 1일 19,000건 정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77개 기관 중에서 61개 기관만이니까 만약에 나머지 기관들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일 검사 가능 건수는 15,000건에서 20,000건 정도. 그러면 검사 역량 사람으로 치게 되면 대략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검사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민간의 검사 체계 역량이고요. 예.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가 더해지게 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의심 증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 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진단 키트는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분자 진단이라고 이제 부르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분자 진단법이 있고 배양법이 있고 항원항체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도가 높고 그다음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분자진단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한 유전자 부위를
많이 증폭을 해서 그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키트에는 그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약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검체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장비에서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순수하게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요. 핵산을 추출하는 단계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1시간, 그다음에 순수하게 검사에 들어가는 단계가 2시간 해서 3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6시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체가 온다고 바로바로 하나하나씩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검체를 풀링을 해서 즉 모아서 검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 잡아 6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좀더 빨라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 정도라고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빠른 편인가요? 분자진단 검사에서의 6시간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린 순수하게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고요. 예. 이 정도면 통상적인 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검체를 어쨌든 환자의 몸에서 좀 채취를 해서 검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채취 과정이 좀 고통스럽다 뭐 이런 이 소문들이 좀 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좀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 신종플루 때는 저도 이제 제가 한번 직접 채취를 해봤는데요. 예. 이게 그 바이러스가 있는 공간이 보통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호흡기 세포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런 바이러스가 많은 부위가 이 목 뒤에 부분에 있는 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폐 안쪽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검사하기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 목 뒤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면봉을 코 안으로 넣어서 깊숙이 저 뒤에까지 닿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분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고 이러한 수칙을 지켜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약간은 좀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검사가 검사마다 양성과 음성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 검사가 양성, 음성 판단이 이제 다른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의 코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인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감염된 바로 그 순간부터 검사가 양성이 나오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예.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적응을 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늘어나야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즉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가 증폭을 해서 병을 일으키는 시기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또 역시 검사가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이 됐다가 환자가 치료가 되면 당연히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양성이던 검사가 다시 또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질병의 코스에 따라 음성이던 검사가 양성으로 바뀌었다 다시 음성으로 가는 건 다 자연적인 코스거든요. 근데 이때 어느 때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이 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검사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의심되는 환자라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의 검사를 반복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체의 문제가 큽니다. 예. 검체를 올바로 채취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검사의 민감도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검체 채취를 바로 하기 위한 어떤 채취자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 검체 채취에 잘 협조를 해주시는 그러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로 완치 판정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며칠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진단 검사에 필연적인 최근 시행되는 말씀하신 분자 진단법이 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단법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한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특성이 있는 건지 이 둘 중에 어떤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검사에 대한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분자 진단법은 굉장히 민감한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기도 전에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기도 전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바이러스 양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예.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검사가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되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음성이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력은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 없습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이고요. 따라서 재감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감염의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물론 그렇군요. 이렇게 단기간에 재감염이 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쌓여야 되겠지만 재감염의 여부도 충분히 가능한 바이러스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체 내 약간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환자의 상태가 다시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재활동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액티베이션, 재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셔서 혹시 나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상 부족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네. 며칠 있으면 한계가 온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현재 상황을 비춰보면 좀 어떤가요? 병상의 부족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런 병상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감염학회라든가 또는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코로나19의 병상의 한계라는 건 사실 이번 병상의 한계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나 이런 감염관리에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상의 문제 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을 선택을 해서 그 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 다 코로나19 치료에 할당해서 사용할 계획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 환자들이 발생을 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거세다 보니까 좀 낙일 같았던 이야기가 이제 적어도 자가격리는 나도 할 수 또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에 제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꼭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자가격리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그러니까 개인위생. 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 개인위생과 함께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위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손위생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대한 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 메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메르스는 감염 후반부로 갈수록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였는데 예. 양상이었는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 초기에 상기도 특히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도 식사를 통해 감염된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식사를 하거나 반찬을 나눠 먹는 일련의 습관들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중요한 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식사를 반드시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마시고 좀 당분간은 심심하시겠지만 혼자 좀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의 개인 위생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